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6 플러스는 엔비디아, 알리바바 그룹 홀딩, 플러그 파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해 보면 오늘 미국 증시는 고점 부담에 실물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6% 하락했고요. S&P 500은 0.02%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0.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8개가 상승했고 3개가 하락했는데요. 경기소비재가 0.5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동산이 0.55%, 필수소비재가 0.45%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0.9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6%, IT가 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가 5.62% 상승하면서 608.3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식음료 업체인 코네그라 브랜즈,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산업용 장비 업체인 포티브, 보험업체인 어넘, 종이포장 솔루션 업체인 웨스트락,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그워너, 의류 업체인 PVH, 그리고 차량 정비 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광통신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가 5.54% 하락한 225.49달러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GPU 및 CPU 업체인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방송 미디어 업체인 바이어컴 CBS,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인 자일링스,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반도체 업체인 인텔, 항공운송 업체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그리고 크루즈 여행 업체인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1.32% 하락한 131.24달러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2% 상승한 255.91달러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21%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1.15%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0.29%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3.69% 하락하면서 다시 7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디스플레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아이패드 신제품을 이달 내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화제였는데요. 부채를 포함해서 197억 달러 규모의 음성인식 기업인 누안스 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 개발에 참여한 업체인데요. 이번 인수합병 사례는 지난 2016년 270억 달러에 인수한 링크드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는 16% 가까이 상승했고요. 또한 BMO 캐피탈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큰 이슈는 없었고요. Coming to America라는 그 컨텐츠가 3월 첫 주 닐슨 스트리밍 탑 10에서 동사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개봉해서 크게 흥행했던 에디 머피 주연의 Coming to America의 속편입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차세대 스마트폰인 픽셀 5A의 출시 취소 소식을 공식 부인했다고 CNBC가 주말에 보도했는데요. 동사가 차기 픽셀 폰의 존재를 공식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테슬라는 라이다와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9번째 업데이트가 임박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캐노코드 진워티가 동사의 청정에너지 기술에 주목하면서 오는 2025년에 80억 달러의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의 성장에 주목한다고 분석했는데요. 투자 의견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419달러에서 1071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태양광 관련 업종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진코솔러가 6% 가까이 하락했고 썬파워는 5% 넘게 하락했으며 썬런도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들 빅6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1%, 아마존닷컴은 0.25%, 알파벳은 0.02% 상승 중입니다. 페이스북은 변동이 없고 테슬라는 0.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GPU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는 오늘 5.62% 상승했습니다. 608.36달러로 마감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VDA입니다. 연내 GPU 컨퍼런스에서 최근 인수한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체 서버 CPU인 그레이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기존 서버 CPU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텔과 관련 업체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AMD가 오늘 5.05% 하락했고요. 자일링스가 4.23%, 인텔이 4.18%, 그리고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된 퀄컴이 2.23%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에는 0.18%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한 광통신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는 5.5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PGP이고요.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고요. 회사 내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 계획을 공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동사 내부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오늘 9.27%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244.01달러로 마감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ABA입니다.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동사에 28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는 2020 회계연도 매출의 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보다 적은 벌금과 또 불확실성 해소라는 시장의 인식에 따라서 오늘 9% 넘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IB들의 그 투자 의견도 속속 이어졌습니다. 벤치마크가 올 한 해는 동사에 있어서 투자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5달러에서 31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투자 지출 확대에 따라서 EPS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20달러에서 3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오늘 5월 4일에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중국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핀두어도가 2.8% 하락했고 바이두가 2.52% 하락했으며 JD.com은 2.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장마감 후에도 1%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입니다. 플러그파워가 오늘 8.12%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29.98달러로 마감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LUG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 35달러를 제시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동종업체인 퓨얼셀 에너지 역시 오늘 8.5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는 장마감 후에도 0.17%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입니다. 우버가 오늘 3.05% 상승한 $59.44로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 B, E, R이고요. 3월 차량 공유 총 예약이 전월 대비 9% 증가하면서 최근 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공급 대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종업체인 리프트는 장전에는 2% 가까이 상승하다가 1.84%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던 항공여행 크루즈 업종은 밸류에이션 우려에 하락했는데요. 트립닷컴 그룹이 5.4% 하락했고 카니발이 5.29%,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3.89% 하락하는 등 관련 업종의 주가 하락세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우버는 장마감 후에 0.15%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베네크 벡터스 러시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RSX이고요. 오늘 1% 상승한 $25.25로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된 28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7년 4월 베네크가 출시해서 운용자산 규모는 1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슈베르뱅크 러시아로 러시아 최대 은행입니다. 국영은행이라고 하고요. 전체의 한 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RSX는 장마감 후에는 0.32%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좀 1.5% 이상 상승한 ETF가 있네요.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9.4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스왑에 투자하는 ETF이고 2007년 4월 US 커머더티 펀드가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선물의 약 전체 자산의 50%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요. 장마감 후에 주가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인베스코 글로벌 워터 ETF PIO가 오늘 1.17% 상승한 $37.69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42개의 물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7년 6월 인베스코가 출시해서 운용자산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게베리스로 스위스 건축자재 업체가 약 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PIO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10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